다낭 그 강변이고요. 보통 다낭에 오시면 베트남의 커피가 유명하죠. 콩카페를 많이 가시는데 다낭 한바퀴 근처에 콩카페 말고 아로이 디저트 카페가 있어요. 네. 커피는 비슷한 것 같아요. 보면 2층, 3층으로 네. 네. 강변을 바라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맛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전체성이나 그 인테리어가 있는데 뭐 인테리어도 괜찮은 것 같고 편하게 다낭이 저녁이 되면 시원해요.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2층, 3층에 저는 2층에 있는데 바람을 보면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로이 카페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. 알고 있고요. 이쪽이 이제 2층 올라가는데 1층이고요. 2층 올라가겠습니다. 크림이랑 뭐 크림인데 아 좀 모지토 시켰는데 괜찮습니다. 그린 애플 모지토인데 한번 드셔보십시오. 추천드립니다. 여기 보면 전경이에요. 아 바람이 시원하네요. 그리고 여기는 안쪽의 모습이고요. 뭐 3층도 비슷합니다. 예. 근데 3층은 다 그냥 외부예요. 3층 다 올라가 볼까요? 오, 3층 더 좋잖아. 오씨, 3층 올라가. 오, 3층이 더 좋네요. 아, 3층 올 거. 그래서 아로이 호텔은 뭐라고 카페는 이렇게 왜 하노이 그 강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한마켓 근처에 있는 그 콩카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좀 사람 너무 많은 그 분위기 아시죠? 네, 한국분들. 그래서 다른 카페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다낭의 강을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야경을 구경하시기에 참 좋은 카페인 것 같아요. 네. 뭐 인테리어보다 가장 멋있는 건 자연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요 카페를 저녁에, 낮 말고요, 6시 이후에 보시면 바람도 시원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참가하세요.